내용을 들여다보니 여러 주제 중에 부산 문현동 금 관련 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충재 쪽의 주장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내용인 것을 파악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자 댓글을 다음과 같이 남겨놓았었습니다. 유튜버가 팩트체크를 했다고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문현동의 금이 사실일 것처럼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정충재가 44개월 동안 감옥에 간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식의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자신이 금도구를 믿고 싶은 측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정충재가 감옥에 간 이유는 금이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금이 있다는 말에 혹해서 금이 정말 나오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도 한 것이었지만 정작 금이 있다는 어뢰 공장이라는 위치에 구멍을 뚫고 내려가 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26명의 사람들이 정충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고 이에 정충재는 도피 생활을 지속하면서 결국은 채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몇 년 만에 도피 행각에 종지부를 찍고 청송 감옥에 가게 된 게 그 사유인 것이지 정충재 말대로 자기를 감옥에 보내놓고 금을 빼돌렸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이 유튜버도 사실 확인에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려줄 테니 선구자 방송으로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남겨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은 없었는데 동영상이 비공개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공개 직전까지의 조회는 5,1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댓글 중에는 진심으로 알고 싶어하는 분도 있어서 참고 영상 링크 주소도 달아놓았는데 영상이 비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거나 정충재 쪽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측이나 정충재의 영향을 받아 소설들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이 유튜브도 금괴를 받아 먹었을 것이다. 둘째, 협박을 받았을 것이다. 셋째, 금도굴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내렸을 것이다. 뭐 대략 이 범주 안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겠죠. 그런데 정충재를 선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괴를 받아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뻔한 스토리로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바이니까요. 그러나 현명한 유튜버라면 내막을 빨리 알아차렸을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산 문현동 관련한 금도굴 운운하는 사안은 정충재의 자작 사기극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정충재가 금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돈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고소당한 사기 사건일 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정충재와 그동안 잘 이용해 먹은 자들이 바로 지금도 백악관 서명 운운하며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는 태평TV의 김일선이고 김시환 목사이고 최우원, 황보령 씨 등입니다. 아직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어서인지 미국에 망명시켜준다던 김일선에게 속아 망명도 안 되고 거지 신세가 되어 한국으로 쫓겨나온 정충재는 다시 최우원 씨와 가짜 금도굴과 가짜 유골 문제를 들고 나와 또다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들가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정충재의 가짜 황금 사기 작전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